성인 두 분은 거뜬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어? 이 게이지가 원래 있었나 대표님? 핸드폰은 삼성. 그렇죠. 캠핑카는 젤 모빌 캠핑카. 앤드 코지?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우, 되게 순하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자,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제일모빌에서 새로운 신상 제품이 탄생됐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러 왔고요. 먼저 첫 번째로 아우러스 9 세이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바디라인을 갖고 있어요.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터줏대감인 골든 리트리버 선생님도 계십니다. 듬직해요. 자,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 아우러스 9 세이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어우, 진짜 라인이 긴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그 행사장에서 이 차량을 한번 접했었는데 신모델로 거듭이 나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도로상에서 이 차가 지나가는 걸 봤을 때 되게 좀 안정된 그런 주행시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살짝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한번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때 행사장에서 뵙고 되게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그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코지 캠핑카 마켓 대표 한상호입니다. 요즘 상당히 나라가 힘듭니다. 예, 지금 그렇죠? 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예. 전시회들이 다 저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어서 예. 예, 우리 제일모빌도 이제 2020년식 신차를 준비를 해서 전시회 때 그렇죠. 고객님들 모시고 프로모션도 하고 여기 네. 있는 차들 저희 제품도 소개해드리려고 예. 준비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게 말입니다. 전시가 연기되고 해서 예. 이렇게 S모티브 예. PD님 모시고 예. 유튜브로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른 방송에도 아마 살짝 비쳤을 텐데 신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거 행사장 갔으면 정말 대박 났을 텐데 네. 그죠?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예. 지금 제일모빌 예, 예. 캠핑카들 작년에도 예.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예,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예. 이동 업무차가 아닌 이제 캠핑카로 인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혹시 또 아마 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손님들한테 예. 아주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예. 또 프로모션도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전시회에서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14대라고 그러셨나요? 네, 이번에 네. 예, 유튜버로 한번, 해서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죠. 지금부터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럼 대표님? 예, 예. 예. 먼저 아우러스 9 예, 이 세이프 모델은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혹시? 지금 외관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전체 예, 예. 길이는 이제 축을 연장을 해서 6.5m. 6.5m. 예, 폭은 아. 이제 2m. 2m. 예, 그리고 높이는 2.9m가 나오는 이제 차량으로 해서 예. 외관은 기본 베이스 차량이 이제 2020년식으로 나오는 2020년 거죠. 저기죠? 봉고 네. 3. 네. 예, 기아의 봉고 3 기반인데 3이고. 얘가 이제 더블 캡 네, 기반이 되어 있는 네, 거죠. 더블 캡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네. 기존 이제 승차 인원을 맞습니다. 더블 캡 6인승을 뽑아야지만 5인승까지 인증이 맞습니다. 됐었어요. 예.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6인승이 아닌 차도 모든 뭐 3인승 차로도 6인승 인증을 해주고 인증 잘 된 것 같아요, 예, 대표님. 기존 그렇죠? 차에 예. 상관없이 6인승까지 최대 인증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세이프도 예. 기존에 5인승이었는데 6인승으로 인증이 됐고 예. 그 6인승 시트가 이제 앞 이전에는 그렇죠. 뒷부기 예, 시트밖에 예, 안 됐었잖아요. 뒤로 예. 전진하는 거죠. 네. 제일모빌에서는 예. 이제 캠핑카 법이 이제 개정되는 이 상황에 맞춰서 예. 유럽에서 쓰는 앞부기 시트를 수입을 해서 벌써 인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빨리 먼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아우러스 예. 9 세이프에다가 벌써 적용을 해가지고 앞보기 시트가 2인이 들어간 6인승 차량으로 인증을 해서 없어요. 3월부터는 출고가 예.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안전벨트의 체결 방식이고 3점식이네요 이게. 그리고 이 시트의 프레임을 기본 골격을 지금 한번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형식 승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네요, 대표님. 네, 그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협식 조절장치 있습니다. 아, 누르시네요. 네. 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높낮이 아이들에 따라서 성인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거 흥미롭네요, 대표님. 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빼는 게 아니라 눌러서 초반에 넣고 높이는 괜찮네요. 그래서 벤츠 차량에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야, 그러면은 여기 있었네, 대표님. 네. 그죠? 두 분이 이제 앉으실 수가 있고. 그렇죠. 벨트는 위에서 한번 잡아주고. 예, 아, 비행기 같습니다. 좌측에서 잡아주고. 예. 이제 오른쪽. 그렇죠. 위에서 3점씩. 아, 세 군데서 예. 잡아준다 그래서 3점씩. 예. 안전벨트 시트입니다.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요즘. 법률상. 네. 자,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예. 이제 침대로 만들어 놓고. 예. 발 쭉 뻗고. 편안하고 예. 안전하게 안전벨트 메고 아우러스 9 세이프의 TV를 보면서 예, 그리고 운행 중에 TV 보지 말라는 부분 없잖아요. 뒷자리는 앉아서 네, 이거 보면서 가면 되잖아요. 운전자만 TV 안 보시면 돼요. 그죠? 아우러스 9도 앞쪽에 TV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앉아서 발 뻗고 TV 보면서 예.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하시면 내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모빌, 예. 제일 모빌 컴퍼니. 컴퍼니. 응원하시면 예. 저희 가족 로고도 넣어드립니다. 추가금 없이 그러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 차량은 아우러스 9 세이프가 예. 아닙니다. 이거는 예. 지금 그거는 인정을 예. 해서 3월 초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하시되 이전의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좀 보여드려야 되기 예. 때문에 이거는. 아우러스 기존 9 모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예. 참고를 해서 제가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저희가 사실 이제 출장 다니면서 그 화성 쪽에서 인천 막 올라가는 도로에서 이 차를 봤거든요. 네. 되게 주행감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뒤에 엉덩이 살짝 높은 느낌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좀 인상 깊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말 그대로 세이프적인 안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네. 드는 거는 맞네요, 대표님. 저희 하체 보강도 다 돼 있어서 아. 이제 주행 성능도 상당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하체 보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스프링을 바꾸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판스프링이 원래 차량은 다섯 예. 장인데요. 예. 두 장을 더 추가를 해서 일곱 장이 돼 있고 예예. 거기에 또 우레탄 완충기를 넣어가지고 우레탄 넣으셨군요. 예, 좌우 놀링 상하 이제 피격을 다 잡아주는 그거 꼭 필요합니다. 우레탄 완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예. 하체 보강이 다 돼 있는 차량이라서 굳이 예예. 또 나가서 하체 보강을 더 하실 필요가 없고 고객님들 이제 다 저희가 이전에는 예예. 에어쇼바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하체 보강 유압 쇼바 다 교체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타입으로 변경해 드렸는데 그 예. 기존에 타시던 분들한테 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예. 상당히 승차감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 젤모빌 차량은 외부에 나가서 별도의 하체 보강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대표님이 캠핑카 경력이 상당하십니다. 여러 가지 뭐 경험을 누적 축산시켜서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 믿으시면 되고 타이어가 뭐 달라지는 옵션이 있나요? 대표님? 네, 그리고 예, 타이어가 예, 예. 기존에 봉고차 베이스의 휠이 예, 예. 나가셔가지고 사제 알루미늄 휠을 예,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일모빌 우리 본사에서 이 차에 맞춰서 아, 별도 제작을 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앞차 휠은 여러 가지 휠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뒷바퀴 휠이 기존 차량은 이제 차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이제 차폭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뒷바퀴가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스페이스를... 위해서 허브 스페이스를 바퀴 사이에다가 예, 8cm짜리를 보통 끼우셨는데 8cm. 그거를 휠을 개발하면서 휠이 8cm가 나온 예, 휠이에요. 그렇게 예. 하시면은 허브 스페이스를 안 끼고 휠만 끼셔도 바퀴가 이렇게 예. 나옵니다. 그러면은 허브 스페이스가 기존에 한 45만 원씩 이렇게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 잘하신 게 허브 스페이스가 좀 무겁더라고요. 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알루미늄 예. 휠만 끼셔도 허브 스페이스의 그렇죠, 기능을 그렇죠. 해서 바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바퀴 뒷바퀴 모든 휠을 알루미늄 휠로 바꾸시는 옵션이 지금 5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휠 토크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저희 이제 슬슬 외형 살짝 보고 네. 그리고 한번 정보 전달해드려 볼까요? 네. 이게 볼 게 너무 많아 갖고 지금 벙커베드도 이제 네. 양쪽에 큰 창을 달아가지고 벙커베드에서 네. 어른 아이 이렇게 두 명 공간 하나는 뭐 넓게 쓰실 수 있는 예. 그리고 2020년식이 되면서 요 맞다 사이드 확장 밀러가 이렇게 이쁘게 예. 바뀌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행사장에서 대표님께서 19년도 예. 모델은 이렇게 좀 투박했었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좀 예민한 저 접이식도 들어가는. 네, 그죠? 이제 선택 옵션으로 예. 해서 차량 선택하시면 접이식 안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예, 선택 가능한 거니까 예, 소비자분들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좋아요. 네. 크기는 커진 건 아닌데 커 보여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옆에 예. 날개가 날렵하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대표님. 더 이쁘게 지금 제작이 예.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전 성능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느껴지는 옛날에는 그 튀는 느낌이 났었는데 이 차량은 그거를 현저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괜찮은 세이프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면에 그릴이 조금 데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데칼도 저희 제일모빌은 그 디자이너가 별도로 한 분이 계셔가지고 아, 예, 예. 데칼, 예, 예. 뭐 브로셔, 예. 실내 인테리어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예, 소규모 예. 업체와 좀 차별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대한 느낌은 어쨌든 코 그릴만 좀 독특한 느낌이 들고 나머지는 모던한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봐도 뭐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에도 데칼 하나 마크가 있었네요. 네. 아우러스 모델 예, 또 베스트 모터 홈이라고 예, 요, 아우러스 엠블렘은 예, CMC는 예. 제일모빌 모터 예. 네, 홈입니다. 그래서 앞모습 그대로 종속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요 탑승 공간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쪽 예. 부분은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도 이제 큰 창을 넣어가지고 예, 예. 개방성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앉아서 실내에 앉아서 예. 외부 보시기 좋고 예. 수전에 대한 네, 거 수전은 예. 저희가 이제 항정장치가 돼 있고 여기는 150리터 물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모빌 차량들은 난방장치가 맥세이타 콤비를 씁니다. 그렇죠. 맥세이타 예. 콤비를 썼을 때는 이 온수를 사용하는군요. 150리터를 다 따뜻한 물로 콸콸콸 순간 온수 기능이 들어가서 진짜 양이 많네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에 대한 확실한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예. 그 이 에피소드로 말씀드리자면 예. 물주입구가 여기 있고 아하. 기름주입구가 여기 아하, 있는데 이거를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주세요 했는데 이제 소유주께서 분명히 색깔이 틀린데요 대표님. 화장실 갔다 오신 예. 사이에 그 주유원을 아. 있다가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 잠금 장치를 해놨으니까 꼭 들고 그렇죠.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예. 이제 예. 주유원들이 캠핑카를 아직 국내 캠핑카들이 예. 숙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넣는 경우. 아이고 이거. 그리고 그 다행이에요. 여기다 불 안 넣어서. 저희가 여기 저 시가잭 12V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펌프. 우리가 이제 물 주입을 예. 하실 때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그렇죠, 주입하시면 그렇죠. 새들 편한데 예. 호수가 안 닿거나 차가 진입이 안 될 경우 예. 이제 물을 말통에다 길러 오셔야 돼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말통을 예. 이렇게 들고 부으시려면 너무 힘드시기 예. 때문에 저희가 여기 15V 예. 시가잭하고 예. 12V 전동 수중 펌프를 예. 같이 챙겨 수중 펌프 예. 물 길러 오신 거 여기다 놓고 시가잭에 꽂아서 예. 전동으로 이렇게 주입 기본 구성으로 대표님이 항상 그 챙겨 주시는 거 예. 같아요. 그거는 챙겨 드리는 예. 그리고 요 하단에 무시동 난방 히터에 토출구 있습니다. 여기 예.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 나오는데 이것도 방향 전환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량 아우러스 9 세이프 같은 경우는 네, 맥세이타가 요 의자 밑에 쪽 하부에 있습니다. 예. 차량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예. 틀어집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예. 자, 화장실 되어 있고. 이 게이지가 원래 있었나요, 대표님? 아, 지금 이제 예. 차량에 따라서 우와. 대포드 변기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기에 예. 고정되는 이 모델 같은 그렇죠? 경우는 물 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C400이라는 이 모델은 물 탱크가 별도로 있어서 예. 여기다가 변기에 사용하는 물을 여기다 별도로 채우시는 우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채우면은 이 변기에서 사용하는 물이 예. 수위가 여기 찹니다. 괜찮네요 이거. 좀 더 용이하게 쓰실 수 예, 있는 예. 그 이 모델이 좀 더 비싼 모델이에요. 모델. 비싸도 뭐 냄새나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좋으면 당연히 네, 이걸 채택할 수 있어요. 오수 탱크도 예. 좀 더 큽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일주일 쓰겠는데? 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신 모델이 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서비스 공간. 네. 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캠핑카나 이제 미국 캠핑카는 이제 예. 뒤쪽 침대를 이렇게 복층 스타일로 해서 좀 예. 높이고 그렇죠. 침대 공간을 예. 이제 수납 공간으로 맞습니다. 많이 쓰는데 우리 예. 캠핑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집에서 쓰던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예.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수납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시거든요.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막 예. 일주일씩 막 전국 일주를 하신 분들도 예. 집에서 쓰던 장비들 맞습니다. 다 싣고 다니시는데 그때 용이하십니다. 아우 진짜 크네요 여러분. 네. 자 보시면은
이 정도로 광활한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서비스도어 예. 현재 이 차량은 작은데 예. 세이프는 세이프 더 크고 큰 서비스도어를 양쪽으로 양쪽으로 아. 아우러스 기존 모델은 태양광 예. 5장 500와트의 아. 납산 배터리 400암페어를 기본 장착을 해드려서 2일 정도 예. 캠핑을 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예.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워낙 설비가 좋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차량을 가지고 뭐 일주일 뭐 한 달씩 이제 전국 일주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배터리가 좀 부족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옵션으로 해서 인산철 300암페어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250만 원에 인산철 정우 인산철을 씁니다. 정우 인산철 300암페어와 노열 주행 충전기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드려요. 그러면 기존 주행 충전기는 예, 이제 용량이 제한이 있으니까 용량이 이제 좀 예. 작은데 노열 주행 충전기를 하시면은 시동을 걸어서 아이들링 상태에서 50암페어가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220 외부 전기를 꽂으면 일반 충전기가 50암페어 정도 예, 시간당 충전을 예, 해주는데 예. 노열 충전기와 정우 인산철 시스템으로 250만 원에 하시면. 노열 주행 충전기가 예. 시동을 걸었을 때 아이들링 상태에서 50암페어 시간당 주행 중에는 시간당 100암페어씩 충전을 예.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보통 출발하시면 한두 시간 정도 이동을 하시는데 두 시간 이동하시면 인산철 배터리에 200암페어가 충전되는 거죠. 300. 시컷 쓰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집에 오실 때 또 한두 시간 이동하시면 그러니까 항상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다고 예,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노지 캠핑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정우 인산철 300암페어를 하시면은 예. 장비 주차하면서 예.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고 DC 그죠? 에어컨이 또 되어 있는데 예. DC 에어컨도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도 한 저걸로 다 되고 5시간 정도는 버티실 수 있는 5시간이면 사실 괜찮습니다. 네. 훌륭하죠. 네. 광활한 이 공간이 참 이게 다용도로 잘 쓸 것 같아요. 네, 뭐 접이식 자전거도 네. 세이프는 그러면 있고. 반대로 대표님 가게 되면은 이 턱은 그대로 네, 세이프도 턱이 예. 있어가지고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요 공간이 되게 커요. 제가 행사장에서 봤던 느낌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는 건 맞습니다. 역시 전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엎드려 보면요 성인 두 분은 거뜬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애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사실 여기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 아니에요? 나가볼게요. 엣지 모델들이 이렇게 큰데 세이프로 됐을 때는 진짜 애들 막 놀겠는데 대표님께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큰 문이 달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아 여기서 자도 되겠네. 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외부 샤워기겠죠? 예. 외부 샤워기인데 이 모델은 이제 미국식 외부 예. 샤워기입니다. 네, 세이프 모델은 좀 이런 식으로 날렵하게 해서 유럽식 외부 샤워기 들어갑니다. 아, 그러시고 이 안쪽 잠깐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젤모빌에서 쓰는 제네렉스 인산철 2kW 이제 인버터 겸 충전기입니다. 이게 외부 전기가 없을 때 예. 12V 배터리 전기를 220으로 바꿔주는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인버터. 네, 예. 노지에서도 맞습니다. 전기를 예. 220을 쓰실 수가 있는데 예. 이게 2kW 정연파 인버터입니다. 정연파. 그래서 예. 집에서 쓰는 커피포트나 밥솥도 예. 용량에 따라서는 대부분 쓰고 계세요. 이쪽 보시면 예. 이제 220 전기가 그렇죠. 들어간 이니쿠입니다. 저희가 예. 이제 캠핑카 카라반 전용 이제 콘센트인데 여기 예. 전기 2m짜리 전기선을 같이 드리니까 2m. 캠핑 예. 가실 때는 캠핑장에서 그, 충분하죠. 네. 예. 예. 닐선을 하나 준비를 예. 하셔야죠. 여기는 왠지 TV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TV가 있네요 진짜로. 네 아우러스는 TV가 두 대가 예, 기본적으로 여기랑 구성이 됩니다. 저쪽에 예, 그렇죠. 실내 TV, 실외 예, TV. 예. 국내 브랜드를 채택을 하셨습니다. 네 LG TV가 들어가.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동네 쪽으로 빼서 따로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리모컨이나 핸드폰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안에서도 유리에 드시고 편하게 TV도 보시고 하지만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저희 젤모빌 차량들은 타에 맞춰서 최대 어닝을 달아드려요. 예. 이 차량은 지금 3m가 최대인데 예. 3m 어닝 쫙 펴놓으시고 3m도 되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 예, 어닝대가 그쪽에 있었군요. 여기 앞으로는 2.5m까지 펴집니다. 예, 2.5m 이 정도 펴놓고 아, 지금 근데 이게 버티네요 대표님. 네. 다리를 안 했는데 다리는 이제 여기 숨어있습니다. 예. 네, 숨어있는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셔도 되고 예. 차체에 따라 이렇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요거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모빌 예. 오너들한테는 또 툴레 전용 텐트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텐트에 밖에서 또 칠 수 있으니까 걸어서 쓸 수 있는 예. 텐트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바람 부는 이제 겨울이나 가을 저녁에 다 텐트 안에서 테이블 세팅을 해놓으시고 3대 가족이 그냥 누릴 수 있는 TV 딱 예. 켜놓고 그렇죠. 테이블은 아늑한, 각자 사시고 네, 아늑한 그렇죠. 텐트 안에서도 캠핑을 네. 하실 수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날 스타트 돼가지고 예. 바닷가 강가에 이렇게 멋지게 그렇죠. 어닝 4m 어닝 예. 쫙 펴놓고 예. 밑에 앉아서 예. 맥주 한잔 하면서 이 TV 딱 보시면 그렇죠. 예. 그 펜션 호텔 부럽지 않은 대표님 근데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 좋은 거더라고요. 네, 힐링 캠핑 예. 되시는 거죠. 해외여행도 좋고 다 좋은데 안전한 이런 캠핑이 전 더 좋더라고요. 지금 네. 저희 제일모빌 카페 들어오시면은 예. 저희 지금 오너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디 극장에도 못 가고 또 놀이 시설도 못 가고 맞습니다. 쇼핑도 못 가시고 하시잖아요. 예. 캠핑카 가지고 한적한 바닷가 가까이 가셔가지고 고기 구워 드시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인적 드문 곳에 가셔서 네, 후기 예. 올려주시는데 그쵸. 코로나 피해서 이렇게 예. 여행 왔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인파 때문에 걱정되시면 한적한 곳으로 이런 차량과 함께 떠나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 그렇군요. 그래서 공간을 지금 한번 대표님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유럽식으로 채택을 네, 하셨습니다. 유럽식 핫탈도가 예. 이제 유럽식 캠핑카에 많이 쓰는 도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는 원포인트 한 군데서 물어줬는데 예. 투포인트 위 아래에서 예. 물어줘가지고 문이 이게 좀 확실하네요. 확실히 잘 닫히고 예. 투포인트 이걸로 열고 닫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잠금 예. 열으실 때는 밑으로 열으시고 그렇죠. 예. 이거는 휴지통. 휴지통. 유럽 캠핑카 문에는 휴지통이 심지어는 여기 저기 비닐 끼는 것도 따로 네, 있어요. 네, 비닐 이렇게 네, 끼어서 바로 끼는 거. 한번 이렇게 네. 열리는 이렇게 거예요. 비닐 제거하시고 예. 다시 이렇게 비닐 끼어서 이렇게 쭉 예.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여기 휴지통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대표님. 캠핑 네, 가면은 네, 없는 차도.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본으로 다 장착을 차라인드 들어있고 방충망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판은 네. 이제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셨군요. 네. 전동. 전동으로 채택을 하셨고 예 부드럽네요 되게.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하고 들어가 보면요.